입장이잖아. 대박. 이거 올리브영. 만족하는 자리가 뭐. 나는 저기 구멍 뚫린 데만 저렇게 얼어 있는 줄 알았어. 방울 떨어져서. 제일 고드름 거 떨어져 있어. 어. 근데 아니야. 이거 손에 엄청 붙나? 바로 완전 맛있는데? 콩도 달네. 그 뭐지? 우리가 평소 먹던 술빵이 맛이 달라. 이게 땡초인가? 몰라. 섹시한 꼬마 김밥이라는데? 어? 향이 나. 맛있어? 땡초 향 난다. 뭐 드릴까요? 떡볶이랑 순대 하나씩. 얼마부터 팔아요? 사장님. 우리 인도네시아. 완풍이야. 너무 잘 먹으면 되나요? 네. 응? 너무 화장실 불인데? 아, 이쪽에 있다. 따라라라라. 네, 시티 뷰. 어? 뭐야? 아, 저, 아, 옆쪽에 있구나. 나는 저거였어. 뭐? 건너편에 있는 거? 오, 청초우가 있는데 저 끝에 약간 모서리 뷰네요. 여기서 뭐 먹으려고 그랬는데 추워서 못 먹겠다. 얼어 죽겠는데 먹다가? 동명왕 개 먹으러 가는 중. 어, 이거 드세요. 원래 대두입니다만. 완전 아줌마 같이 나오는데. 조끼 때문인가? 유명한 말 있지. 패션의 완성 얼굴이라. 참 이렇게 아줌마 같이 나오는데. 태완 얼굴라. 태완을. 약간 매다. 나 그거 봤는데 나만 모르는 세상 사람 다 아는 한입 소주 비율. 내가 맨날 말아주잖아. 나 빼고 다 알던데. 사람들이 댓글에 나는 옛날부터 그렇게 먹었는데 이러면서. 안 돼! 거기 잔 가득 채우는 게 많은 거잖아. 그래. 그럼 소주 너무 많이 따라. 아니, 소주도 딱. 소주는 이 반만 채웠어. 딱 한 입 소주. 넌 알려줘도 못 만드는 것 같다. 아닌데? 잘 만들었지. 생선 껍데기로 한 건가? 그런 거. 먹어봐. 응? 무슨 맛이야? 생선 껍데기 맛? 고소한 참기름 맥, 고소한 깨 맛. 정답. 떡. 응? 떡.
어떻게 이런 거야? 문어 새싹 이거 이 문어는 먹어봤네. 이거 오징어. 오징어야? 응. 최근 많이 드는 바로 이거예요. 그 뭐지? 춘병? 천병? 이름 뭐지? 춘인관. 어? 왜? 존맛이야? 어? 맛있어. 응. 완전히 드니까. 잔어? 이거 거의 대껍이자. 뭐는 없고? 오징어, 새싹, 회한 접시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킹크랩 먹어가지고 달인이요. 아, 대단해. 와, 정말. 감사합니다. 킹크랩 한 입만 주실 수 있게? 고맙습니다. 지금 마셔? 응. 밥 먹을래. 밥도 먹어야지. 그렇겠지. 나트륨 0, 탄수화물 0, 당류 0, 지방 0. 개구라치고. 아 진짜 트랜스지방 0, 고화지방 0, 콜레스테롤 0. 근데 왜 이렇게 몸에 안 좋아? 단백질 0인데 100ml당 89칼로리고 총 내용량은 360이야. 야, 나트륨도 없고 탄수화물도 없고 단백질도 없는데 어떻게 칼로리가 있어? 그치? 뭐다 살아야 돌린 거야? 어? 소화의식 시작. 소화의식 시작. 얼굴이 왜 이렇게 커요? 아줌마, 얼굴이 왜 이렇게 커요? 밑에 있는 철봉이랑 똑같은데요, 얼굴 사이즈. 여기. 에? 말자네가 다 났는데 집을 바로 가자고? 파도 소리 먹었는데 미쳤다잉. 그러게. 이거 맛있다. 너 왜 이렇게 찌박혀 있어? 보면
야, 뭐 자라 그래 뭐. 그냥 구독 보이는데? 더 빠삭하게 구웠어. 해장. 신한소금. 맛있다. 밥 추가, 술 추가, 돼지 추가. 아니 근데 이 나이 이 정도로 뾰루지나고 피나는 거면 청춘 아님? 술빵 너무 맛있다. 시고도 맛있고, 뜨거워도 맛있고, 콩도 맛있고. 청초호 야경, 숙소에서 보는 야경 이런 느낌입니다요. 호텔. 아, 원래 저기 뚫려 있었어? 몰라. 미 얼마? 나는 얼큰 순두부 먹어야겠다. 어머 진짜 귀여워. 응, 이거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너? 미안. 맛있어. 콘도 맛있어. 콘도 좀 들었네. 아, 들어있다고? 우와, 설악산. 설악산 도착. 추운데. 그러게, 엄청 추운데. 이렇게. 아, 돈가스다. 추운데 반. 응. 내가 액기스 줬다. 맛있죠? 포크 너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왜 그런 고기 아닌가? 어, 맛있어. 응? 맛있다. 응. 근처에 마트 없지? 저기서. 응, 곤드레 만드레.
오자마자 온천 이게 물씬 뭐라 해야 되냐 여기 씻는 사람 식당이잖아. 따뜻한데 따뜻해? 네 미지근해. 여기는 복골 온천이라고 적혀있고 이 수건에는 이렇게 강아지 마크가 있는 걸 보니까 강아지 수건인가 봐요. 디테일 오죠. 이제 술이랑 고기 사온 거 정리를 할 겁니다요. 여기가 후기가 호불호가 진짜 오졌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진짜 막 매년 진짜 두 번씩은 온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 오고 절대는 안 온다 이런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여기를 봐왔는데 엄청 고민을 했어요. 올까 말까. 근데 이번에 아니다 진짜 우리가 가보고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한 거지. 그래서 왔거든요. 근데 안 거기 올라가면 안 돼. 그 얼마나 위험한데 거기 올라가려고 그래. 근데 우리가 와봤는데 맑기는 낡았는데 보시면 이런데 좀 맑기는 낡았는데 막 더럽고 막 못 지낼 정도는 진짜 아니거든요. 이렇게 물건을 술을 음료수를 쫙 사서 넣어놨습니다요. 먹을 거랑 우리 먹을 거 한 표씩 꽂고. 어? 들어왔어. 들어왔다고? 내 다리에 방금 닿았어. 어? 오빠 뒤에 있어. 혼자 싸움 나는 거 아니야? 근데 귀신이다 너. 고기는 뭐지? 나도 다 먹이는 거 아니야? 고양이들? 그랬어. 얘가 근데 대빵이라서 안 올 수도 있어. 대빵이네. 곁을 떠나질 못하네 고양이 씨가.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을 정도로 부딪힌다 야. 그리고 술잔은 집에서 챙겨왔어요. 그때 진로 소주 사니까 같이 들어있던 진로 소주잔. 고양이 씨. 이건 뭐야 안 뜯어지는데? 뭐 볶음자? 어. 이거 막 쉽게 뜯어지고 그런 게 아닌갑소? 오빠. 목살 어때요? 맛있어? 맛있다! 짠! 재밌게 놀기! 독분자 완전 이런 맛이구나. 오미자랑 맛이 똑같네? 아, 그래? 오미자 주스 팔거든? 또 달래. 엄청 보빈다. 야옹아! 너 이름 뭐야? 이런 말 해봐. 이런 말하면 고기 줄게. 고기 안 구우니까 조용히 하라는데. 그래? 응. 될 수 없어. 덕분도 한 번 다 먹었네. 네. 원비어요. 이거 도수가 몇이야? 이것도 100원이다 오빠. 싸가야겠다. 혼자 펴? 응. 예. 이제 뜨끈한 데서 술을 먹어볼게요. 고생했다, 진짜, 오빠. 드사. 추운데다 뜨거운 데 들어오니까 더 추운 것 같다, 느낌. 후민, 이제 내려가자. 아직 맛있어. 오늘 어떻게 해야겠다? 됐어? 동다리 김치찌개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맛이 나지? 내가 골라서. 초딩이었나 중딩이었나 엄마 아는 사람 애가 있는데 걔가 시골
혹시 무슨 사진 찍어야 되는 그런 거 있어서 우리 집에서 찍어왔어. 그 당시에 안 쓰는 가마솥도 있었고 화장실도 재래식이고 이래가지고.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전혀 괜찮은데? 귀찮은 곰베이 질로톤이 큰 거 나왔길래 큰 걸로 샀어요. 이거 제로는 작은 병이고 기본은 큰 걸로 나왔더라고요. 다 섞어줬어. 오므리 김치찌개 맛이네? 니 멋대로 건설사 상무로 와.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분양물 쌓아주시나? 이거 올리브영 1위 숙취 해소제라 해가지고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었는데 모르겠습니다. 아 술이 덜 취하나? 모르겠는데 어쨌든 술 먹기 전에 두 개씩 먹는데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었는데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숙취 해소제니까는 술 먹기 전에 두 알 먹었고 중간에도 하나를 더 먹을 것입니다. 그러고 술 여섯 병 먹고 머리가 아프다고 EGN을 먹었죠. 이거 이렇게 생겼지. 한마디로 개부작탱이죠. 다 먹었어. 얼음이야. 뭔지 다 뜯었는데? 정신한테 꼭 필요한. 이제 다 먹었는데? 형님 버터도 없네. 에? 배불러. 확실히 탄산을 먹으니까 배가 빨리 불러.